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이렇게 저랑 지혁이 형이랑 해서 선수들을 위해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씨가 너무 많은데. 뭐가 좀 씨예요, 씨. 씨 안 좋아해가지고. 수박을 좋아하시나요? 수박을 좋아해요. 수박 좋아해요. 네. 이렇게인가? 아니요, 왜? 이거는 밑에다 깔고 이거는 내 거야. 그 느낌으로 가야지. 자, 그래, 봐봐, 이게 크게 잘라 먹는다니까. 그치, 이거 봐. 너 스위치 플래시. 오케이. 아, 할게요. 와. 저희 거의 다 하셨네. 난 다 했다니까, 이게. 아, 이거 따로 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먹냐? 이걸 더 많이 먹었던 거 알지? 얘 모양이 이뻐야. 이게 또 감성이야. 손이 가는 거 같아. 아니, 요새는 빈티지 아니야. 이제 모양 다 했으니까 숟가락 좀. 자, 편하네. 우유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적당히. 그리고 이거 다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네. 이거 그 하얀 색깔 있는데 없나 이거? 어, 이 하얀 색깔. 아닌데? 하얀 색깔이 없다. 그, 쫀득쫀득. 어, 쫀득쫀득한 거. 그거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데. 이게, 활용점정. 피클. 이게 먹으면은 이빨 사이에 껴요. 그거 씹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화채를 다 먹었는데도 이빨에 남아가지고 살짝 씹으면서 가는. 호흡 안 맞아요. 저 이걸 못해요. 네? 뚫렸어? 아니, 이게 밑에 뚫려있네. 잘려있잖아요. 이거 이제 살다. 와, 야,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 씨가 너무 많아. 시험. 제가 하는 거 이거 씨 많이 없잖아요. 데코레이션. 등불한 거. 제가 만들어서 등불한 거. Let me check. 빠진 게 있구나. 얼음이 빠진 게 있어. 맛봐 이제. 김이상군. 2% 부족해?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이거야. 이거 들어가면 괜찮다고. 오. 와. 맞아요? 그럼. 블랙 손맛이야. 감으로 때려 넣는 거야. 형이 와봐. 한번 먹어봐. 진짜 먹어. 진짜 이거 때문인 거 아닌데. 진짜 먹어. 괜찮지? 맛있지? 맛있어. 그래. 딸기 맛있다니까. 이거 집 앞에 있는 풀 뜯어온 거 아니냐? 됐어. 일로 와, 빨리. 먹어봐. 어, 나 이제 사진 찍어서 보여주겠다. 아, 블루웨이 말고. 아, 취향 확고하네. 아, 네. 원래 설탕 넣으면 더 단데, 설탕 넣으면 더 달아. 맛있어요. 이게 완벽한 이 조화로 이제. 화채 얼마 만에 먹어봤어요? 화채요? 경산 가면 화채 주잖아. 네. 경산 화채 맛있거든요. 경산 화채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같이 먹으러 가자. 더운 날씨에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두 선수분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더 맛있습니다. 빨리 장사해라, 빨리.
만족? 아, 많이 좀 만족. 아니 네? 아, 정당한데 형이 진짜 정당한데 맛있어. 많이 팔아.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날개에서 오늘 먹었어. 안 먹었지? 아, 딸기우유 그거 봤는데? 나 처음 먹어, 딸기우유에서 나와. 그 에스파가 만든. 어? 누구? 그 에스파. 에스파 아시나요? 근데 막 밀키스 넣고 그러지 않나요? 사이다 대신에 안바사. 네, 안바사 밀키스 이런 거. 아, 안바사 세대는 저 이것도 세대가 있어? 야, 나 때도, 나 어릴 때도 안바사 밀키스 있었어. 근데 사이다에 우유 넣으면 밀키스랑 똑같아. 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먹었거든. 그게 사이다에 우유 넣는 거. 근데 엄청 좀 커가면서 그랬어요. 그냥 안바사에. 맛있다. 어, 진이 형! 아, 빨리 와요. 진이 형! 20원 하였습니다. 이거 만든 거야? 네. 이게 요리사야? 요리사야? 사이다 많이 났어? 아, 네. 일단 드셔봐요. 지르기형이 만들었으면 맛있지. 컷은 뭔데 이거? 저는요? 어? 저는요. 아, 쟤네들 몇개가 맞는 거야? 쟤네들 믿지 내가. 근데 어떤데? 오, 맛있다. 맛있는데? 진짜 맛있지? 아, 진짜 맛있지? 어, 맛있는데? 그지? 그, 장난 안 쳐. 음식 같아 장난치는 거 아니야. 저희요? 네. 밀키스. 네. 안바사 아니에요? 너 안바사랑 밀키스 두 개 따라 놓고 뭔지 먹으면 그거 구분할 수 있어? 근데 밀키스는 안 먹어요 저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냐고. 쟤는 절대 아니요? 내곡에 발담금 먹고 싶은데. 스카우트 극찬이잖아. 투세는 왜 가는 거야? 극찬 아닌가요? 극찬. 아니요, 그냥 그렇게만 먹고 싶어. 드셨으면 여기 소감 한마디 해주셔야 되거든요. 소감이요? 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10점은 9점.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근데 왜 9점이에요? 아, 좋네. 9점 만족하시나요? 우리 요리사분들. 나쁘지 않네. 아,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재주 제일 맛있는데?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승민이 한 그릇 더 한다는데? 유튜버 다 됐어. 어디서 왔어요? 유튜브 다 됐는데 약간 밀키스 아닌 게 좀 아쉽네. 어딨어? 네. 근데 밀키스는 탄산이 좀 덜하지 않아? 네. 이건 좀 아닌가? 그런 감성이 있지 않나? 색깔이. 아, 색도 맞추는 거야? 그럼. 살짝 그 파는 거 맥기로. 맥기로? 맛있었어요, 근데. 오! 손님 왔다, 손님 왔다. 아, 파는 거 같습니다. 그지? 괜찮지? 누가 만들었어? 나랑 고객님. 아, 맛 평가야? 어, 맛 평가야.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로. 진짜 맛있지? 맛있지.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않아요? 야, 나 근데 호재가 표정이 이상해. 아, 저 맛있는데 그만 먹고 싶어. 이거 얻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은 있는데 솔직히 조금 싱거워. 맛은 두고보자. 얼굴들이 잘생겨서 좀 맛있는 것 같아. 아, 이게 얼음이 녹고오면 싱겁네. 병원 선수도 두부를 드셨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들어가야지. 정말 너무 하얀 맛. 이거 이게 더 맛있어요. 진짜. 어, 뭐야? 뭐야? 한 드십시오. 저 이거 남는 거예요. 찍고 왜 팀이 다 뺐어? 아유, 됐고 됐고. 아, 아. 이거 하고 있었던 거야? 솔직하게. 맞아, 아, 솔직하게. 네. 어, 맛있네. 그래, 이게 지금 던지고는. 어, 분명히 아까 애들이 팔아도 된다 그랬는데. 어? 그래? 네. 굉장히 너 같은 돈 주고 먹겠어. 뭐하네요? 소감입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데요. 아, 호흡이 괜찮았네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아까 재현 선수는 그
딸기 우유 말고 밀키스 안바사 세대라고. 아니 화채도 세대가 있나?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네.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만들어서 우유 딸기 우유 넣어서. 그럼 안 맞았던 부분은 아예 없던가? 아유 전 없죠. 오, 화채의 점수를 숫자로 표현하자면 7.5점. 7.5점. 2점 오는 왜 아직? 아 뭔가 앞으로 더 해보면 더 잘할 것 같은. 근데 해보진 않겠다. 여기 잘 먹잖아요. 네 그릇인가? 재현이 밥 안 먹으려고? 그럼 먹어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많이 만들어본 게 처음인데 일단 저 혼자 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고 이제 지혁이 형이 잘 해줘가지고 좀 좋은 추억이고 또 뭐 형들이 맛있게 먹어줘가지고 또 기분도 좋고. 근데 다만 이게 모양도 맛이거든요. 소화체가 사실 이걸로 다 했으면은 더 보는 눈도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세대가 다르니까 10점 만점이었지만 9점 정도. 이 모양 때문에. 야, 우리 때 이거 안 팔았어. 어, 이런 거 안 팔았다고. 이런 거 그냥 베스킨라빈스 가야 있었어. 수박 아침에 먹었는데. 아, 아침에 드셨나요? 누가 만든 거예요? 지혁 선수랑 재현 선수. 아... 여기 세균 되게 많대요. 어? 아... 지혁 선수가 그게 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식중독 걸릴 수도 있어요. 어? 아... 맛은 어떤가요? 그냥 그런데요. 딸기 우유 들어간 같이 어떠신가요? 딸기 우유 들어갔어요? 네. 지혁 선수가 딸기 우유 넣어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것 같아요. 딸기 우유 때문에. 그럼 만약에 다음에 또 이렇게 화채 만들어주면 먹으실 거예요? 맛만 볼 것 같아요. 맛만. 네. 근데 여름에 되게 네. 수박 수분이 수분 보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박은 무등산 수박? 35만원짜리? 아니야? 그렇게 먹냐? 이건 얼마 받아 이거? 나는 넣는데? 수박이 얼마야? 무등산 수박이요? 36만원짜리? 맛있어야지. 약간 좀 음식물 쓰레기 만들어 받는 느낌이다. 음료 선생님, 화채 만들 때 보통 음료수 같은 거 뭐 넣나요? 아, 안 넣지. 응. 야, 미숫가루 들어가는 건 팥빙수지? 네. 아, 미안해. 미숫가루 넣는다고 할 뻔했네. 원래 사이다 넣고만 만들고 하던데. 네, 맞아요. 맞지? 오늘도 넣었어. 아, 넣었어? 네. 사이다랑 딸기 우유를 넣어서 같이 만드는데 딸기 우유를 넣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맛이 약간 좀 됐네. 만약에 이거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줘? 아니, 안 먹지. 이거 왜 먹어? 이걸 돈 주고. 아니, 진짜 지나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 이걸 왜 넣는 건데 이거는? 샐러드야? 이거 왜? 샐러드 이제는 먹었어?
먹었어. 한 네 그릇 먹었던 것 같아요. 뭐 맛있다고? 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 이게 초반에 달라.